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테스트 1 2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human social life 보면은 인간의 사회적 삶, 삶을 쌈으로 쓰시네요, 이 사람은. 자, 인간의 사회적인 삶은, 자, 동사는 originate예요. S 들어갔죠. 기원 되었다. 자, with evolution of the parental care. 자, 하면은 evolution은 진화. 부모의 그러면 부모의 돌봄과 함께 진화되었고, 자, 그리고 the mother infant는 엄마와 신생아. 자, 좀 어린 아이죠. 자, 신생아의 본드는 여기서는 유대감. 우리 본드로 붙이면 붙듯이 유대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자, the behavior이 주어겠죠. 자, 그러한 습관, 행동인데, 자, between mother and infant, 엄마와 아들, 아이의. 자, 그리고 later는 삽입절이고, 나중에 between father and infants, 아빠와 신생아들 사이에 이 behavior은 단수, is. The foundation stone까지 묶여서 기초석. 자, 기초서는 책이고요. 기초석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집 만들기 전에 밑에 까는 돌을 foundation stone이라고 하죠. 자, for는 뭐를 위한? adult bonding.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어른 시절의 유대감. 그 다음, friendliness. 친밀감. 자, 그리고 나중에 사랑까지. 자, all of which가 받아주는 건 아까 나왔던,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은 3개였죠? 이 어른 시절에 개발되는 모든 것들은 are at the heart. 그래서 heart는 심장이니까 중심. 자, 중심에 있다의 전체 사이즈요. 저부 사회적인 조직체에. 자, unfortunately 하면은 불행히도. 자, 호랭이도 불행히도 또. 자, all mammals. 자, mammals는 포유류. 자, 모든 포유류가 주어져. 저 포유류인데 including humans, 인간을 포함하여. 자, 모든 포유류들은 demonstrate, 증명한다. 자, ambivalence. ambivalence는 여기서 이상한다는데 모순. 혹은 이거 뭐 양면을 나타내요. MP가. 자, 뭐 모순을 about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그래서 저 슬슬 냄새가 나죠, 주제. 자, 그 다음 여기 좀 지문이 뭐 쉽지 않아요. 표표 하나 치시고. 자, as 구조로 시작해요. 자, as powerfully as, wild as. 그래서 powerfully가 뒤에 나오는 wild 수식해주고. 자, 뭐 wild는 뭐 뜻이냐면 wild는 원래 전선이에요. 전선에 우리 꼬여있다. 그래서 우리 철사, 철망이 꼬여있다. 이런 뜻을 쓰는데, 그러면은 강력하게 연결된. 자, 강력하게 연결인데, as we are for social contact까지 일단 끊어요. 자, 우리가 뭐냐, we are, 여기서는 wired 생략구조입니다. 자, for social contact, 우리가 사회적 접촉에 만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자, to는 여기서 삽입절이고, 날려주시고, 자,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 자, so are we에서, so 있죠? so 뒤에, 자, 동사죠, 도치시켰어요. 자, so are we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so 뒤에다가 동사 주어 할 때, 해석은 same의 뜻이에요.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다시 보시면 so are we wired for xenophobia. 이렇게 강력하게 연결된 것은 xenophobia에 연결된 것도 똑같다,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서 do you like ice cream? 너 아이스크림 좋아하면 so do I 이렇게 하죠. 그럼 나도 그래 뜻에 so 동사 주어 혹은 as 동사 주어 도치는 똑같다의 뜻이에요. to는 삽입절,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병신같이 쓴 거예요, 지금. So we are, 우리는 wired, 연결되어 있다, 철사로 꼬여 있다, for xenophobia. xenophobia는 타인 공포증. 타인 공포증이요, 타인. 조금 더 부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타인 공포증만큼 연결 강력하게 된 게 뭐야? 사회적인 접촉이다. 그럼 사회적 접촉을 갈망하는 만큼 우리는 어디에도 연결되어 있다? 타인 공포증에 연결되는 모순을 가진다, 이런 뜻이고. 저는 xenophobia 뭔지 모르니까 여기서 설명 땡땡 동격으로 the fear of a stranger, 낯선 사람에 대한 공포증이다. 자, this fear, 이 두려움은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무슨 두려움?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begins, 시작되는데, 자, during the second half예요. 우리 first half는 엄마 아빠, second half는 그 다음 반이죠. 자, 하프인데, 자, 다음 반인데 of the first year of life 하면 사회적, 뭐 삶의 첫 번째 반에서. 자, 그리고 비록 although 빈칸 주의하시고. 자, it is modifiable. modifiable는 수정 가능.
이렇게 이시 말하는 건 아까 제노포비아예요. 제노포비아가 모디 바꾸다 뜻이요. 수정 가능하지만 자 바이 문화에 의해서 자 이 또 여기서 뭐예요? 제노포비아 S로 쓸게요. 이 제노포비아란 것은 절대 토털리 완전히 에비센트 하지는 않다 하면은 없어지다 결석하니까 없어지지 않는데 인간의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자 This inherent conflict가 말하는 것도 여기서는 뭐냐면 아까 나왔던 타인 공포증이죠. 자 이 inherit 본질적인 분쟁 분쟁은 꽃이고요 분쟁이죠. 이런 본질적인 우리가 타고나는 분쟁이는 뭐 분쟁이라고 해석돼도 되고 여기서는 모순이라고 해석돼도 뭐 말은 됩니다. 모순이란 것은 아마도 자 what 여기서 주의하시고 여기서는 the thing 위치에 선행사 포함 관계되면서 하죠. 이럴 때 해석은 내가 항상 무언가 무언가 라고 해석하라고 그러죠. 무엇이 아니고 무언가 라는 거에 the thing이 들어갑니다. 자 무언가 propelled. 자 프로펠드는 뭐냐면 프로펠러 아시죠? 비행기 보면은 추진해왔던 자 아무 무언가를 추진시켜왔는데 우리의 evolution 진화 자 우리의 진화를 into 어디로 놓았어? 자 relative는 상대적으로 자 작은 그룹으로 우리가 묶어왔어. 왜? 낯선 사람 싫어할까? 아 꺼져 우리끼리 있을래? 그래서 스몰 여기 빈칸 주의하셔야 되고 제노포비아의 특징이 작은 그룹 대인 기피증이니까 자 우리는 필요한데 사회적인 bonds 아까도 나왔듯이 유대감 자 우리는 필요해 사회적 유대감이 그러나 yes는 여기서는 접속사죠. 그래서 밑에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우후 여기까지 가야 되겠네요. 그러나 우리는 자 had to 또 조동사예요. 자 했어야 되는데 minimize도 빈칸 아까 여기랑 small group이랑 지금 연결되고 있죠. 그러면은 최소화 시켜야 되는데 우리의 fear arousing 불러일으키는 자 우리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접촉을 with 낯선 사람과 함께 야, 이 접속사도 많이 나오네요. 뭐 이런 yet도 나오고 does 나오고 does는 그럼으로죠. 자, 완벽한 해결책이란 것은 is fixed 수동 고정되어지고 자 relatively 아까도 나왔듯이 상대적으로 자 작은 이것도 작은도 여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띵띵띵 우리 오따꾸예요. 오따꾸 가족은 혼자 있어야 돼요. 상대적으로 자 그룹 또 패밀리 그냥 가족들만 입을 바꿔 위험하죠. 자 그 다음 modern urban life 현대 도시 삶 현대 도시 삶 알파고 바보 자 현대 도시 삶이란 것은 물론 삽입절 자 poses가 삶이 주어고 poses가 동사예요. 지금 pose는 뭐냐 포즈 취하세요 부과한다 부과하는데 serious 심각한 문제를 in this regard는 우리가 regard는 무슨 뜻이냐 respect의 뜻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이런 관점이란 말은 뭐예요? 우리가 현대 도시의 삶이란 것은 우리가 뭐예요? 이익이죠. 대량 소셜이에요. 사회적 그룹인데 우리는 뭐가 모순돼? 그래서 모순되는 것은 우리가 오따꾸 삶을 지향하는 본질적인 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니까 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주제는 사회적인 인간 교류의 개념에 모순되는 자, 제노포비아라는 인간 대인 공포증 본질적인 개념. 자, 그래서 along with는 그냥 함께요. with랑 잡으면 돼요. 그러면 with 뭐와? 자, desire 욕망이죠. 자, 욕망인데 to form social bond, 사회적인 유대감을 만들라는 욕망과 함께 자, 우리의 두려움이 주어져. 어떤 두려움? 여기서는 innate예요. 아까 inherit 바꿨었죠. 그래서 innate 타고난 두려움은 낯선 사람의 자, 드로브가 동사. 자, 이끌어갔어. 아까는 프로펠 썼죠. 그래서 패러프레이즈 그냥 한 거예요. 맞죠? 우리를 투 어디에 설립하도록 상대적으로 작은 사회 그룹에. 자, 그곳에서 자, 컨택이 주어인데 멤버 다른 멤버들 그룹과의 멤버 그룹은 그룹에 의해서는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서는 어보이드에서 미니마이즈들을 여기서 뭐로 바꿨어요? 여기서는 어보이드로 바꿨네요. 패러프레이즈 잘 했네요. 이렇게 해서 23번 마치겠습니다. 23번은 조금 뭐 쉽지는 않은 지문이고 자주 출제되는 주제지만 제노포비아 개념을 안 쓰던 걸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또 쓸 수도 있습니다. 얘들 모의고사나 수능에. 여튼 여기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